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실루엣 카메오 런칭 파티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구경을 다녀왔던 후기입니다. 제가 실루엣 카메오 4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실루엣 카메오 5가 나오고 큐리오 2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런칭 기념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다녀왔는데 이날이 평일이어가지고 아 이걸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신제품을 봐보고 싶어가지고 다녀왔습니다. 그날 또 비가 왔어요. 비가 와가지고 진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.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구경을 했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날 제가 빨리 간다고 해서 갔는데도 지각을 했어요. 다들 엄청 바쁘신데도 이렇게 일찍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한 3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. 평소에는 비도 안 오다가 꼭 이런 거 어디 가야 될 때 비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점심을 안 먹고 갔는데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고요. 특히 저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었어요. 제가 물론 배고파서 맛있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점심을 먹을 시간이 훨씬 지났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음식을 좀 먹고 토퍼를 만들 수 있는 용지를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토퍼를 만드는 용지를 하나 받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하나 주셨어요. 그래서 여기에는 실루엣 카메오 5가 있었는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색깔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검정 색깔이 약간 무광 느낌이어가지고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실루엣 카메오 5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, 내 실루엣 5 4가 사라졌다 하면은 저는 무광으로 구매를 할 것 같아요. 물론 다른 색깔도 제가 실제로 봤으면은 이것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날은 저는 블랙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것 중에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히트펜이라는 게 있어요. 저게 위에 이렇게 빨강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는 칼날인데 저게 칼날은 아니고 열을 가해가지고 그 호일을 종이에다가 눌러서 이제 부착을 시키는 타입인데 이 실루엣 카메오 히트펜을 이용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디지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복잡하고 섬세한 그런 작업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히트펜이 굉장히 탐나더라고요. 저거는 제 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두 가지 타입 있어요. 세트 상품이어가지고 이제 좀 진한 빨강색, 연한 빨강색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굵기가 조금 다르다고 해요. 그래서 굵기가 좀 다르고 이 색깔이 금색이랑 은색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원하는 종이 위에다가 그 호일을 이제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열선을 가해가지고 그 열로 그 호일을 녹여내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탐이 났고 이제 큐리오 2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갈가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렇게 갈가내가지고 그 유리에다가 그림 같은 거를 이제 그릴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.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큐리오 2를 이제 실제로 작업하는 거를 저는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제작이 되는지는 제가 못 봤는데 저 이렇게 유리에다가 이거를 새길 수 있다, 이게 조금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실루엣 카메오 4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소리가 많이 나요.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 실루엣 카메오 5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5는 진짜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? 이게 뭔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소음의 그 강도 차이가 꽤나 심하더라고요. 확실히 소리가 이제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. 저녁 때 사용을 하기에는 좀 시끄럽나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잘라내는 작업이다 보니까 소음 부분이 조금 시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.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은 저는 실루엣 4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. 저는 실루엣 4도 괜찮고 실루엣 5도 괜찮지만 소음 부분에서는 실루엣 4가 실루엣 5보다 훨씬 시끄럽다, 요것만 딱 기억에 남았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실루엣 5
사용을 한번 해봤고 제가 여기에서 그 종이를 봤어요. 여기 종이를 이제 사용을 해봐라 하고 이렇게 샘플 종이를 갖다 주셨는데 아니 종이가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.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어왔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종이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펄이 들어간 종이도 많았고 여러 가지 종이 타입을 샘플로 많이 이제 보여주셨는데 종이가 다 너무 예뻐가지고 어떤 걸로 커팅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핑크 색깔을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이 산타가 루돌프를 타고 있는 이미지를 어떤 분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더라고요. 막 별 모양,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 이런 거를 커팅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시간이 좀 걸려도 실질적으로 커팅이 모형이 들어가잖아요. 이런 모형이 들어가는 작업물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이미지를 한번 커팅 시도했는데 이 종이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루엣 카메오 5가 좋아서 그런 건지 커팅이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특히 이 산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커팅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저 이렇게 끈 같은 게 얇게 들어가져 있잖아요. 저 얇은 끈이 굉장히 약간 끊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. 이렇게 얇게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끊어질 수 있으니까 보통 저렇게 제작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종이가 그람수도 굉장히 높고 저 펄 종이 자체가 엄청 두꺼운 종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진짜 안 끊어지고 저렇게 완벽하게 저 산타의 형태를 커팅을 했습니다. 진짜 너무 커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무튼 너무 만족스럽게 커팅이 돼가지고 이런 얇은 디자인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종이 색깔도 너무 반짝반짝하니 예뻐가지고 저거는 제가 챙겨왔어요. 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. 막 다들 이렇게 막 버리시는데 저거는 도저히 버릴 수 없다. 이거는 내가 챙겨가겠다 해서 챙겨왔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 문구를 이제 그 히트펜을 이용해가지고 코일을 녹여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박아주는 느낌으로 제작을 했는데 저는 원래 패키지를 제작을 할 때도 저렇게 금박이나 은박 아니면 불박을 이용해서 그 로고를 넣는 걸 굉장히 원래도 좋아하는데 지금 이거를 저 실루엣 카메오로 하는 걸 보니까 저게 너무 가지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만족을 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요.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이제 토퍼를 만들려고 챙겨주신 그 품목에도 그 반짝거리는 시트지랑 한지랑 검정 색깔 종이랑 그다음에 뭐 빨강 색깔 시트지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을 챙겨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토퍼를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요. 그래서 아무튼 이때 뭐 비가 와서 뭐 회사에 가야 돼서 이렇게 좀 갈까 말까 갈등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제품도 보고 그거를 실제로 해보고 이렇게 종이도 여러 가지 타입을 보고 나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열선펜은 하나쯤은 꼭 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싶다. 로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예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다. 이날은 비가 오기는 했지만 실루엣 카메오 런칭 행사를 보고 와서 나름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녀온 후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